하나, 둘, 착한. 웃는 녀석은 많이 나와. 문희에 샀습니다. 유선 박사님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예, 지금부터 귀농창농 이것부터 시작하자 책 출판 기념에 윤서 박사님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사, 두 분의 축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하하기 위해서 축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윤서 박사님의 간단한 책 소개, 그 뒤에 이경윤 대표님의 그 사회로 북 콘서트.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할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한다. 고소득 작물을 쫓는다? 누구는 몰라서 하나? 가장 일반적인 작물을 한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작물은 소비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망하고 흉년이 들면 수입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열정과 이런 걸 담아서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윤선 박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윤선 박사님이 우리 농업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셔서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앞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말이 편하고 말이 찍으세요. 누군가 부르네 산 넘어 목소린가 산울림이 외로이 산 넘고 행여나 떠들릴 듯한 마음 아 산울림이 내 마음을 행여나 떠들릴 듯한 마음 아 산울림이 내 마음 울리네 다가왔던 보물이 불러서고 산그림자 스며시 지나가네 현장에 있던 것을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정리하면 그 나머지 작업은 다 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저자 전영미 박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제가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미 박사.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끼워주네요. 항상 이렇게 책 지금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뭐 제가 또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는 살짝 정말로 말 그대로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옆에서 네, 항상 노력하고 글 쓰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가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답답하다. 사람이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좀 편히 가지.
그냥 강의만 다닌지 강의 준비하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저렇게 날마다 칼럼 쓰느라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거든요. 잠을 많이 깨우고 막 이렇게 많이 분주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지내다 보니 또 이런 책도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하니까 보람도 되고 옆에서 살짝 이렇게 돕는 맛도 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세 번째 책 나오고 이렇게 또 책 이름도 저도 공저로 또 넣어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쓰다 보니까 저는 뭐 주로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도와주기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야기들이 느껴져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책이 또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 나오려면 현장에 지금 오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 또 성공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나고 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보셨으면 어땠을까? 마을이장을 하셨던 아버님, 농사 지으면서 했던 어머니, 그리고 또 여기 같이 계셨던 우리 장인어른 같이 사셨거든요. 오늘 한 분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모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인사 한번 하면 우리 장모님. 네. 한 분 계셔서, 이제 마침, 이렇게 장모님을 뵙면,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만 앉아만 있을 때도 있었어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떤 날은 또 책을 보다가 다시 정리하고 했던 게 그게 지금 16년이더라고요. 16년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농정원의 정보사업팀장으로 가서 전국을 다니게 됐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조금씩.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경희 대표 만나가지고 올해 몇 년 됐죠? 아, 기대해 주세요. 네. 뭐 궁금한 거 이야기할 게 다 홍보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윤 박사님 요즘 오늘 아침에도 책을 봤을 때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질 직업군 1위 본질을 뭘로 잡고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가치관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 뭐 이렇게 열심히 너무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지만 전 생활적인 면에서 많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에 뭐 이틀 들어올 때도 있었고 젊었을 때는 이제 시작일 때는 뭐 아이들은 정말 제가 다 독박 육아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저는 애기 뭐 아팠을 때 응급실도 저 혼자 간 적도 많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는 남편으로서는 젊었을 때는 정말 한 20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20년 넘게 사니까 또 많이 또 변화하고 지금은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집안일도 너무 잘하고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꼭 말을 해서 이거 해주라고 했을 때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거의 뭐 95점까지 올라왔어요. 농사가 다른 게 여기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는 사람이 물을 줘야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계속 포스팅을 했는데 100일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백수미의 장미를 보냈습니다.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쓰시는 글이 다 저에게 마중물이었어요. 당신은 사람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 옆에 놓고 보시면서 당신은 사람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주실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사님 향해서. 자, 촛불. 자, 다 같이. 자, 제가. 윤선 박사님의 귀농 창농 이것부터 시작이다 북건설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박수치고 촛불 끄겠습니다. 네. 자, 윤선 박사님의 귀농 창농 이것부터 시작이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선 박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선 박사님 사랑합니다. 박수. 포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보셨 거고요. 이 포장 방법이 뭐냐면 요즘 대세